LNG란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씨의 상태에서 냉각해 액화시킨 것으로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보다 그 부피가 600분의 1이나 작습니다. 즉, LNG를 담아두기 위해선 극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곳에선 각종 실험을 바탕으로 LNG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창 단열 시스템의 성능 시험이 있는 날. 화물창 단열 시스템은 화물창 내부로 열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단열 성능을 갖춰야 함은 물론 높은 하중을 버틸 수 있어야 하죠. 때문에 단열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은 필수. 하얗게 새어나오는 액화질소가 극저온 환경이 구현됐음을 증명해주는데요. 연구진은 이 평가 설비를 통해 실제 화물창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후 하중을 가해 단열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며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각종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물창용 단열재를 개발했습니다. 단열재에는 유리 섬유에서부터 현무암 섬유까지 성능을 높이고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는데요. 단열재에 적용 가능한 각종 소재를 발굴하고 최적의 배합을 찾아내 이렇게 단열재를 완성한 겁니다. 이로써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단열 시스템의 국산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내구성이 높아진 단열재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일반 우레탄과 강화 우레탄을 극저온에 노출시킨 후 충격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강화 우레탄이 충격에 좀 더 오래 견디는 모습. 끊임없는 연구가 이뤄낸 결실인데요. 꾸준한 데이터의 확보는 국산 단열재의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또 다른 테스트에 돌입한 연구진. 수소를 발생시켜 강제에 주입해 안전 성능을 시험하려는 겁니다. 수소는 연소 후 오직 물만 배출하는 궁극의 친환경 연료입니다. 이에 수소 연료 선박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체 상태의 수소는 영하 253도씨의 온도에서 액화시켜 부피를 800분의 1로 압축시킬 수 있죠. 이에 수소 선박 개발을 위해 단열재는 물론 내부 압력 상승과 열 수축을 견뎌낼 강제의 개발은 필수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살펴볼까요? 미세하게 늘어나다 결국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수소 연료 탱크에서 이렇게 강제가 변형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이에 연구진은 각종 강제의 극저온 성능을 테스트하며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이 모여 K조선의 친환경 선박 기술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핫클릭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